왔어. 응. 여기다 써야지. 세울 때 딴 데 없어. 오래 걸렸어. 여기까지 한 번 더. 트랙스도 오랜만에. 셀리다이어리입니다. 형남이가 저 힘든 줄 알고 찾아왔는지 술 사주러 왔고요. 1차는 저희 집 앞 바로 앞에 있는 호프집 여자 말을 잘 듣자에 갔습니다. 여기서 유튜브에 저거 올라오는 거 보면 재밌다고 보라고. 재밌다고? 입장에서는 재밌지. 우리 그냥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있으니까. 반갑지. 또 자주 보는 얼굴이 아니니까. 그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먹는 술이라서 쓰긴 했는데. 나 술 진짜 오랜만에 먹고. 저는 정말 맛있었던 첫 잔이었습니다. 동현이랑 만났을 때. 오늘의 차림은 좀 이야, 바지락 탕 찌개 탕탕 원래 이런 거야. 막 소리 지르면 아니 씨. 처음 내가 대출을 왜 받았는데 네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163년 동안 챙겨줄 때 되게 많이 받는 게 진짜 맛있었어요. 1년 뒤 5만 원을 되게 얼큰하고 시원하고 누가 생활한 정말 날 추워지면 꼭 사고자 낼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대출을 어디서 이렇게 바로 했냐? 형남이 직장에 관한 이야기 좀 했고요. 사람들, 새로 들어온 직원들 이야기, 버티고 있는 직원들 이야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 등등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안주, 노가리입니다. 노가리. 자, 맛있게 드십시오. 아, 그럼 제가 지금 10원 전에 실력이 또 하나. 1차는 형남이가 사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비싼 안주도 선뜻 사준 우리 형님 고맙습니다. 뭐 그런 거야 뭐. 나중에 아무튼 우리의 공동 목표, 만약에 서로 가족이 안 생겼을 경우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2차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이번 술은 내가 살게.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술을 먹으러 가고 있죠.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골목 앞에서 잠깐 서서 사진 한 방 받고 가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지금 걸그룹 지금 아마 걸스데이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좋네. 그런 의미로 한 잔 더. 짠! 짠! 걸스데이! 아니야, 제발. 나는 너가 대중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리 목소리가. 형남이와 시스타에 관한 이야기 중입니다. 좋아하는 음으로 불러주는데, 어떡하잖아. 그거 하나에. 저녁입니다. 삼겹살에 양념갈비. 어떤가요, 형남? 아, 완벽하죠, 이런 거. 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그럼, 치얼스! 아, 오늘 소주는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 페트. 항상 처음처럼. 찔 때 진짜 최고였는데. 오늘 안주는 형남이가 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남. 아, 잘 먹겠습니다. 술은 제가 사는 겁니다. 아, 술은 인형이 샀어요. 1년 8개월을 문명과 떨어져 있다가. 우리 형남이
야, 핸드폰이 S10이라면 와, 5G? 그럼 5G야. 5G라고? 안 터져서 막아놨어. 인생 유생 S10 5G 아니겠어? 좋아? 핸드폰 어때요? 핸드폰 전에 쓰던 게 너무 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는 거 만족하고 한 20배 빠르다는데. 그러니까 터질 때 뭐 다운받을 때는 엄청 빠른데. 그럼 나 S10 2년 만에 바꿨습니다. 그냥 70분. 형 잘 나가는구나. 나 몰랐어. 축하해. 자, 이게 성공의 척도구나. 난 자신 있어. 난 남양주에 땅 사서 난 거기에 집을 샀을 거야. 살 거야. 박인유만 오면 됨. 생일아, 내가 좀 망했다. 저번에 얘기해서 알지? 꼭 호주 간다, 씨발. 내가 2025년 안에 무조건 간다. 우리 형남이 데리고 갈 테니까 꼭! 우리 셋이 술 한잔 하자. 인연하고 술 마시고 있어. 좀 진짜 같은 서울 안에 살고 있는데도 너무 힘들다. 보고 싶다는, 우리는 BF라는 뭐 이런 정으로만으로 살기에는 이제 나이가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힘들었나 봐. 가고 싶은데 상황이 되면 못 갈 수 있어. 아, 자꾸 눈물 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다. 우리 기다려. 너 그냥 발 닦고 입 닦고 다 닦고 기다려. 아, 이런 문은 없어. 눈 마주치면 그냥 인사야. 안녕? 안녕? 잘 지냈니? 몰라도 너 건강하니? 응, 나 건강해. 너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런 걸 한 3개월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이랑 또 달라져. 성격이 눈이 마주치면은 인사 안 하면 내가 미안해지고 눈만 마주쳐도 나도 모르게 즐거워. 처음에 눈 꼬라본다고 막 아시아 무시하나 이런 거 없어져. 영어가 되게 짧았는데 꾸준히 영어를 배우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추가라 배워서 IELTS 5.0까지 나왔는데 스폰비자 5.5에서 떨어져서 한국 들어왔어요. 안 떨어졌으면 한국 안 들어왔어. 물가가 비싸지만 그만큼 페이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직업의 기준이 없고. 친구들아, 참 무섭지만 한마디씩만 할게. 첫 번째, 우리 수봉 뭐 한마디 의견 던지면 욕 말고 좀 좋은 말로 반대 의견을 던져. 뭐 욕하면 친구지만 무서워. 이런 쌍시옷 들어가면 나도 무섭거든? 그러니까 일단 웃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라고 알겠습니다. 그래, 승우야. 준아, 너 또한 유투야. 준아이랑 승우한테 되게 항상 고마워. 병는 에피소드. 아이고, 너 음악, 너 네 베이스 다 들어가는 거지? 나 못생겼다고 지들끼리 여자 만날 때? 그래서 뻔뻔하게 지 아니라고 거짓말 칠 때? 그 중에 누가 같이 있었나요? 와, 뭐 잘생긴 애들 다 있었죠. 호주에 있는 이모씨가 있지 않았던가요? 이동렬씨. 이동렬씨는 나랑 눈을 못 마시고 심지어 나는 나보다 못생겼다 생각하는 정성들을 끼고 있는 애가 정말 화가 났었죠. 못생겼다 생각은 안 했지만 성도가 너무나 많이 미안하고 내가 너무 힘든 시기에 내가 너무나 철없던 시기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 같고 그냥 다 미안해. 모든 게 다 너랑 관련된 모든 게 다 미안해. 얘기하라. 내가 욕심이 과했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도 철이 없었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너한테. 그냥 미안하지. 오늘 다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의 잠자리입니다. 이불도 다 깔았고 곧 잠들 겁니다. 아침인데 나의 형남이 푹 자고 있어요. 저는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아침 차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 아침입니다. 시리얼에 우유. 달지가 않아서 좀 밋밋하죠. 잘 잤습니까? 굿모닝입니다.
아, 형남이 휴일이었는데 진짜 아침부터 계속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 우리 형남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진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쁜 형남입니다. 내가 트러플에 간 거야? 둘이 누워서 이썸님의 유튜브 테슬라 편을 보고 있습니다. 빨부지가 안 터져. 막 음악 듣고 가는데 갑자기 노래가 멈춰. 운전 중에. 어젯밤에 좋아했는데 벗어난 거야. 안 좋은 말, 안 좋은 점. 그래서 포즈를 써. 그래도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다행이야. 둘 다 쓴다는 의미는 맞지 않는 거. 빨부지는 없는 것. 형남이에게 커피를 대접합니다. 이뉴표 에스아메리카노 시작하죠. 네, 플라스틱 컵에 얼음을 쫙 채워서 제가 뭐 하진 않아요. 얘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컵에 이렇게 에스프레소 따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완성시킵니다. 맛있을 것 같죠? 맛있습니다. 지금 형남이는 우리 중학교 때 만든 학급 책 그거 보고 있어요. 시원한 모닝커피와 하는 아침 좋았습니다. 갑자기 창밖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빗소리가 좋습니다. 민성하우스 유튜브 보면서 우리 미래의 집들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와, 이게 씨발 이게 뭐라고 안 나갔던 게 지나가는 건데 이게 씨발 뭐라고 이 번호키가 뭐라고 15만원 더 싼 것도 있었어. 근데 내가 오늘 점심은 멍석집이라고 간판을 바꿨더라고요. 네? 소머리국밥이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가끔 술도 먹고 밥도 먹으러 오는데 오신다면 추천합니다. 식사하면서 다음 달에 있을 동신 여행과 또 형남이 제주도 여행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남이가 이뻐하셨던 마음에 들어했던 그녀입니다. 집 앞 커피 디지 들러서 아씨 겨울 생각해도 커피 한 잔으로 후식을 즐겼습니다. 여기 빠져봅시다. 이 메인캠 거울 잘 보고 하는데 어떻게 맞춰야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아 이거 진짜 좋다. 긴장된다. 별거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근데. 진짜 노래 부르. 오랜만에 방송도 좋았고 오늘 뭐 유튜브에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같이 오랜만에 일하고 잠도 자고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조만간 또 놀러 와야지. 제가 갑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일산 가겠습니다. 오기 전에 한번 뭐 중국 사람 놀러 오죠. 한잔하고 쉬울지는 모르겠다. 근데 기념할 시간 맞추면 안 가도
진짜 재밌었어. 아니 떨리는데 재밌고 뭔가 내가 뭐 노래를 잘하고 그런 사람 생각했으면 뭔가 아쉬움? 끝났을 때? 아 왜 재밌게 못 놀았지? 다음에 한번 같이 또 한번 촬영해 봅시다. 그것도 노는 거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마지막 인사 한번. 안녕. 우리 애들 한 번씩 다 만나기. 다? 어, 한 번씩. 근데 9월에 그거 별개로 그냥 한 번쯤은 다 직접 찾아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어. 뭐? 큰 목표. 민효랑 준환이 봤으니까 진성이 보고 동현이 보고 나 승호는 고민되네. 승호 밑으로 더 내려갔다 줄래. 친구들 얼굴 한 번씩 더 보는 거. 뭐. 재밌었다. 재밌었어. 너 자꾸 또 따라오지. 재밌었어. 또 봐요. 바이바이. 우리 형남이와 함께한 하루였고요. 알차게 재밌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차이가 형남아. 다음에 또 함께 놀자꾸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뉴TV 많이 아껴주세요. 아버지 얘기 한 마디. 아버지 얘기. 아 미안해. 벌써 눈물 나려고 한다. 평생을 평생을 불효로운 아들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늦었나봐요. 있을 잘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까 언제 갈지 몰라. 잘해.